있습니다. 두 팀의 스타팅을 볼까요? 선수들의 모습, 윤경보 수비죠. 네. 김혜성, 박수일, 안상현 미드필더입니다. 신하경, 가도예프 공격진인데요. 김승섭, 키쭈 지금 세 골 넣고 있습니다. 이제 박동혁 감독이 준두지휘하는 아산입니다. 최봉진 골키퍼, 김동진, 박재우, 이한샘, 조범석, 김도혁, 주세종, 그리고 임창균, 김동진, 박재우, 이명주, 이한샘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전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좋습니다. 패스기 좋아요. 뒤쪽으로 빠진다. 가도예프 좋아요. 찬스도요. 슛! 굴러가는데 옆으로 빠지네요. 발끝에 조금 더 강하게 맞았더라면은 아쉽습니다. 조금은 득점력을 또 배가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발판을 잡아야 할 텐데요. 주고 빠지고 조금 좁혀서 슈터링 들어갔어요. 골! 아, 초반에 지금 골키퍼도 꼼짝을 못했어요. 10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꼬마요 네. 선수입니다. 네. 초반서부터 지금 네. 네, 아산의 패스가 상당히 아주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주고받고 원터치로 상대를 무너뜨렸고 마무리는 꼬마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완벽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던 꼬마요 선수. 터치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깔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두 명이 따라붙는데 아, 오세훈 좋아요. 왼발에 여기서 두루 주고 슛! 잘 막았고요. 그래도 유효슛 날카로웠어요. 멋쩍이네요. 높고 뒤쪽으로 갑니다. 헤딩 그러나 밀어 쫀! 아 저게 안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네. 네. 아 완벽한 찬스였거든요. 그래요. 뒤로 잘 빼줬고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대려 하지만 앞에 수비수 어깨를 받은 골. 정말로 이게 벗어납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좋아요. 슛 가게 그러나 조금 높습니다. 가도예프 고무열 가랭이 사이로 빼고 좋아요. 볼 치고 들어갑니다. 두 명째 뺐고요. 올려진 볼 여기서 왼발에 안 걸리나요? 그러나 오른발에 먼저 걷어내는 대전입니다. 이순하경 문전 쪽으로 헤딩 측면으로 죽고 왼발 슛. 네 가도예프 지금도 잡자마자 바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네. 네. 45분 전반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네. 그 분위기 반전을 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일단은 상대에게 실점을 줬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산이 왼쪽 그리고 대진이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안상현 측면으로 이정문 아 오른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쭈가 발을 대밀었는데 이정문 선수가 네. 사이로 잘 움직였고요. 낮게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자 정리해드리면 가도예프와 이정문을 빼고 네. 박인혁과 윤영호 선수를 바꾸는 고종수 감독입니다. 아 박인혁이 치고 들어가는데 발끝에 낮게 오는 볼 벗어났습니다. 여튼 지금 박인혁 선수 개인 돌파 이런 장면들은 좋아요. 문전 쪽으로 헤딩 떠봅니다만은 오세훈 밀어주고 왼발 슛 그러나 아 신하경 못 맞고 꺾였습니다. 야, 지금 김도혁 선수죠. 네. 네. 주고 빠지는 김동진 문전으로 아 잘 왼발 윤신영이 잘 막았습니다. 주세종이 오른쪽으로 앞에 김혜성이 버티고 왼발 각도 슛까지 가봅니다. 김진의 골키퍼는 뭐 굳이 잡으려 애쓸 필요 없는데 네, 네. 슬라이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 선수를 찾아요. 김숙희 키쭈에게 아 완전히 샌드위치 방어 키쭈 운전으로 됐어요. 헤딩! 아! 박인혁 지금은 정말 헤더가 좋았는데요. 네. 네. 최봉진이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도 여기서 앞으로 끊어들어 움직임 네. 좋았는데요. 키쭈 직접 치고 들어가네요. 앞에 있으니까 밀어내고 아, 아산의 킥입니다. 아 엄피들리브 갑니다. 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합의가 잘 안 돼요. 네. 각도상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은 박인혁 선수가 좋았거든요. 근데 저것이 이제 네.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정말 네.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네. 아, 그냥 아, 갑니다. 그냥 네. 갑니다. 네. 긴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산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최요섭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등뒤 쪽으로 돌아가는데 문전 쪽으로 기쭈 네 기쭈 헤딩 그러나 힘이 실리질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파울을 정확히 찍게 해서 올라간 볼 골키퍼
어우. 아, 공격 쪽에서 됐나요? 아, 끝났네요. 김진영이, 네. 김진영이 머리를 댔나요?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은 홈에서 대전이 아산을 만나서 1대0으로 지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가는 아산입니다.